뭐 이거 세 명이서도 클리어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까 전에 아니다 뭐였더라? 부대 지정 그리고 어딨냐? 이거 설명을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좀 잘만 한 것 같아요. 자다가 영방송 보고 일어났어요.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색깔이 이거 바뀌는데, 저글링 색깔이 이러면서 나중에 피하는 구간 있어요. 아, 점심 때 뭐 먹지? 탕수육이나 먹을까나. 그래, 점심에는 탕수육이지. 그래, 탕수육 먹어야지 방송 끝나고. 아, 탕수육이나 먹어야겠다. 자, 이거 흰색이 요거, 밝은게 요거 또 바꾸고, 좋아, 또 바꿔주고, 그리고 달립시다. 이렇게 흰색이 검은색, 기억하자. 흰색이 검은색, 흰색이 검은색이다. 자, 기억하자. 흰색이 검은색이야. 뭐야 이거? 아네언니 안녕하세요. 흰색이 검은색이야. 흰색이 검은색. 까먹었을 때 쓴 거 조심하자. 흰색이 검은색. 오케이. 좋아. 지금이에요. 흰색이 검은색. 흰색이 검은색. 기억하자. 자, 이제 보스 스테이지일 거예요. 이거 보스 스테이지까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보스 스테이지는 100초를 뻐기면 됩니다. 흰색이 검은색. 자, 이거는 여기부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고 통과, 또 색깔을 바꿔주고 통과, 또 색깔을 바꿔주고 통과, 또 색깔을 바꿔주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또 색깔을 바꿔주고 계속 이 짓을 해야 되구나. 이거 포탈 소리 나네. 뭐야, 누구 나가나? 아유, 이거 렉 누구야? 좋아. 이거 설마 나중에 뭐 이거 낚시 있는 건 아니겠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서 바꿔줘도 되겠네. 그러다간 죽겠네.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계속 이 짓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시시해? 계속 이 짓 하기에는 너무 싫은데. 됐다.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 색깔 낚시는 없겠지? 다시 바꿔주고. 네, 끝났다. 아, 끝났다. 자, 일단 검은색으로 해놓을게요. 이게 그래서 흰색은 검은색 이렇게 기억하기가 좀 쉬워서. 어? 왜 자꾸 렉이 있는거지? 이상하네. 보라님 좀 빨리 가세요. 흰색이 검은색이야. 그냥 검은색은 맞으면 죽습니다. 저건 그냥 검은색은, 저거는 색깔이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죽는 거예요. 저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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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부대 지정이 생겼다. 아, 부대 지정 하는 건가 봤겠다. 아, 죽을 뻔했네. 흰색을 해놓고 가자. 그래, 흰색이 편할 것 같아. 보라님 화이팅! 보라님이 잘할 거라 믿습니다. 흰색이 검은색. 검은색은 아까 전에 그거였죠? 보스인데 이번 보스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스테이지 2 보스. 나은천님 안녕하세요. 그냥 저거는 부딪히면 죽는다고 했죠? 이거 색깔 바꿔주면서 그냥 계속 이거를 1분 30초 동안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게, 매우 시시한데 뭔가 지루해.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지, 스테이지가? 아, 이거 부대 지정을 깜빡했네. 광클! 그냥 색깔 바꿔주고 움직여주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건. 자, 이제 다시 3초 남았죠?
40초. 보라님 그래도 잘해주고 있네요. 죽지 않고. 그다음 스테이지는 그냥 가도 되겠다. 어우, 죽는 줄 알았네. 렉 뭐지, 이거? 계속 렉 걸리네. 내렉인가? 아닐 텐데. 점심에 먹방 하자고요? 에이, 싫어. 자, 그 다음 스테이지 시작. 부대 지정. 검은색이에요. 바꿔주고, 위로 올라가고,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바꿔주고, 바꿔주고. 야, 이런 거에 반사신경은 좋아서 좋다, 내가.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좀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 악한 사이 이런 거. 봐, 이런 건 난 진짜 싫어해요. 아, 이런 건 진짜 싫다니까. 밑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지그재그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보라님 화이팅! 핑에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요, 렉이? 갈색 지형에는 있으면 속성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 그니까, 갈색. 아, 속성을 변환할 수 없다고 돼 있었지, 참.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오케이. 오오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큰일 났군요. 못 깼어. 다하오 1204님 안녕하세요.